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내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납니다.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3회 연속 동메달을 딴 대표팀은 조별리그 이후 일본전에 따라 메달색이 결정될 것이라며 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. 월드컵에 저희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고 한국에 돌아오는 목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